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수제 오란다 만들기 해보겠습니다. 오란다를 만드는 재료인데요. 인터넷으로 구입했거든요. 오란다 만들기 검색하시면 나오고요. 오란다 알라리라고 합니다. 그리고 퍼핑콩이라고도 하고요. 저는 1kg짜리를 샀는데 이게 8,800원 정도 하고요. 이게 배송비까지 한 12,000원 정도면 1kg 살 수 있거든요.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는 이게 500ml 담는 계량 컵이거든요. 여기다 한 그릇 정도 하셔도 이게 손바닥 반만한 사이즈가 한 6개 정도 나오거든요. 한꺼번에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. 이거는 다시요. 이렇게 묶어서 또 냉동 보관하면은 오래 가니까 가끔씩 드시고 싶을 때 이거를 해 드시면 좋습니다. 물엿이거든요. 이게 50ml 하나 하면 되고요. 설탕은 한 스푼 하면 됩니다. 물엿 대신 올리고당 뭐 다 괜찮습니다. 설탕도 황설탕도 괜찮고 색깔이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. 수제 오란다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넓은 팬에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이렇게 50ml 한 컵을 넣는데요. 50ml 하나 넣었습니다. 좀 바글바글 끓여줘야 됩니다.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야지 이게 식으면 딱딱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한 속을 한 20번 정도 세시고요. 자, 설탕 한 스푼 넣었습니다. 섞어주고요. 자, 이제 30번을 이렇게 저어줍니다. 30번 저어주고 나서요. 지금 불은 약불이거든요. 자, 오란다를 넣어줍니다. 지금 불은 켜져 있는 상태고 약불입니다. 엿이 끓여져서 딱딱하게 만들어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 30번만 딱 저어주시고 불을 꺼줍니다. 지금 프라이팬에 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. 한 30번만 이렇게 식혀주면서 저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 30번만 뒀다가요. 식용유를 한 방울만, 이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요. 한 방울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닫아주고. 많이 바르진 않았습니다. 딱 한 방울만요. 이거는 그냥 조금씩 떠서 종이컵에다 하셔도 돼요. 종이컵에 담아서 이렇게 굳혀서 드시면 되거든요. 너무 굳혀서 썰면 부서지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히 굳히셔야 됩니다. 약간은 말랑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굳어지면은요. 근데 너무 바삭거릴 정도로 굳어지면 안 되고요. 약간 녹록하면서 만약에 너무 바삭하면 서시면요 바삭하고 부서집니다. 썰어 보겠습니다. 칼이 좀 잘 들어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3등분 사이즈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. 포장지 같은 거 있으시면 아니면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서요 냉장고 보관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집안이 따뜻하면 녹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핸드메이드 이런 스티커 붙여주시면 선물로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. 요렇게 하시면 선물로 가능하고요. 자, 이렇게 수제 오란다 다 됐습니다.